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혜림입니다. 저는 지금 시민군과 또 계엄군이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비극의 현장이죠. 금남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곳은 지금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차서 전야제 활동 이어가고 있는데요. 5.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하루 앞두고 각종 체험과 또 거리 공연, 또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곳에 미리 와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곳이 헌혈하는 곳과 또 주먹밥 만드는 곳을 먼저 체험을 했었는데요. 이 주먹밥 만들기, 우리 시민들, 광주 시민들의 그 뜨거운 함성과 또 나눔 행사들이 함께 열렸었던 그 단어로 추억될 수 있습니다. 주먹밥 행사에서 만나봤던 우리 학생들은요, 주먹밥이 너무 살이 찔 것 같아서 못 먹겠다라고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. 제가 혼을 내고 같이 먹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민주 열사들을 함께했던 이 주먹밥은 절대 결코 살이 찌지 않으니 많이 먹으란 이야기와 함께 이 행사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. 특히 이곳은 지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부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. 총 26곳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저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5월 여성 생존자와 함께하는 5월 이야기 이 부스 먼저 한번 들려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지금 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, 저 니물류한 행진고 이 광목에 저희들이 수를 놓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뭔가 손수건과 큰 대자보를 만들고 계시는데 여기 글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네, 그 가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그런데 지금 5월 민주 여성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, 네. 이게 5월에 민주 여성이 갖는 의미가 또 따로 있나요? 네, 5월 민주 여성에는 5월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 새벽까지 활동을 시민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모임입니다. 네. 그러면 혹시 우리 어머니도 그 당시 네. 이 도청 현장에 있으셨던 건가요? 네, 저는 도청 YWCA 항쟁 공동체에서 네. 시민 궐기대회를 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. 네. YWCA 사회문제부 간사로 당시에 활동을 했었습니다. 그때 바라봤던 이 구 전남도청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. 5월 21일 이전 집단 발포가 있었기 전까지는 경운군들이 있었고요. 그 이후로는 시민군들이 도청 지도부를 도청을 우리가 항쟁 지도부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 YWCA를 중심으로 항쟁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. 아, 그 역사 현장에 있으셨던 분이셨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 오늘 네. 여러분 되게 예쁘게 만들고 계시는데 마무리 잘하세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자, 5.18 전야제 이 행사에 와보니까요. 눈으로만 봐도 사실 의미가 아주 넘쳐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부스에 설치된 부스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다른 부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오, 이 부스는 뭔가 이름부터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2017년의 봄, 1980년 민주주의의 씨앗을 돌아봄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? 네, 저희는 5.18 당시에 청년 열사들을 삶을 기억하고자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분들을 좀 더 기억하고 이렇게 재밌게 투어 놀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투어가요, 보통 투어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. 자, 지금 제가 하나 네. 체험하기 위해서 저도 하나 뽑아봤는데요. 투호 던지기 할 때 하는 이겁니다. 그런데 여기 뭔가 적혀 있어요. 박태영 그리고 제12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시민위원자 인정자이고요. 그리고 제도교육 철폐 군부독재와 타도 외치면서 분신했다는 그 이력까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5.18 청년들 이 열사들을 모두 기억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뽑았을 때 이 한 분 정도는 제가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도 투어 던지기 좀 한번 참여를 해볼 텐데 의미가 너무 깊어서 사실 실패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출발하면 되나요? 네, 자유롭게 하세요. 네네. 아이고.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꼭 나와서 성공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저희 민주 대행진을 열리는 유동사거리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예정이니까요.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